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데스크 셋업을 소개하면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캘린더도 간략하게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똑똑한 디지털 도구 11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올해 퍼스널 브랜딩이나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용한 도구들이 많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생성형 AI들이 너무 많죠. 저도 처음엔 ChatGPT 하나만 사용하다가 지금은 5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꽤 재미있는 AI가 또 하나 있어서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판다랭크라는 플랫폼입니다. 판다랭크는 키워드를 분석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부수적으로 블로그 AI 글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제품 사용 후기, 방문 후기, 정보성 글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AI들처럼 프롬프트나 학습 과정 없이 글 주제, 연관 키워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AI스럽지 않고 진짜 사람이 쓴 것 같은 사람 냄새 나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서 깜놀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본캐인 키워드 분석 기능도 유용한데요. 다른 키워드 분석 사이트들은 키워드 데이터들을 수치 위주로만 제공을 하다 보니 처음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수치만 봐서는 내 블로그 규모에 맞게 사용이 가능한 키워드인지 아닌지 가늠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판다랭크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좋은 키워드인지 아닌지 경쟁력과 시장 규모까지 종합적 분석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 형태로 쉽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특히 초보 블로거들이 어떻게 좋은 키워드를 찾아 나가야 하는지 찾는 방법과 함께 좋은 예시, 나쁜 예시까지 보여주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웬만한 전자책보다 훨씬 유익한 정보들이 많은 곳이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사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AI인데요. AI를 이용해 글을 쓰더라도 검색에 노출이 되려면 최종 검수와 편집은 필수적으로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AI의 작동 원리도 결국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조합하고 편집된 결과물을 제공해주는 원리다 보니 공장에서 찍어내듯 작성된 글들은 노출에 누락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AI를 이용해 초안을 잡더라도 수정하고 편집한 최종본을 발행하기 전에 좀 더 안전하게 발행하기 위해서 유사문서 검수를 할 수 있는 AI 도구입니다. 다른 표절 검사 플랫폼들은 유료거나 사용 조건이 까다로운데 프리포스트 SEO는 한 번에 1000자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텍스트를 복사해 붙여넣기 하면 AI가 열심히 검수해서 유사성을 프로테이지로 알려줍니다. 100% 정확하다고 볼 순 없겠지만 검수 과정 없이 덜컥 그냥 올렸다가 검색에 누락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유사문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영상을 한 방에 캡처할 수 있는 스크린샷 유튜브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블로그를 작성하다 보면 간혹 유튜브 영상 캡처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해 캡처를 하려면 꽤 여러 번 클릭을 해야 합니다. 또 막상 캡처본을 사용하려고 하면 영상 하단에 지저분한 플레이바가 나와서 포맷에 맞게 잘라내는 작업까지 하다 보면 은근 손이 많이 가죠. 그런데 스크린샷 유튜브 확장 프로그램은 크롬에 깔아놓으면 유튜브 하단에 아이콘이 생기고 이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 지저분한 부위 없이 깔끔하게 영상 프레임이 캡처가 돼서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설치 방법은 크롬 웹스토어에서 영문 스크린샷 유튜브로 검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강추하는 프로그램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유사 이미지를 방지할 수 있는 샷츠라는 사진 편집 AI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캡처한 이미지나 스톡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을 유사 이미지 리스크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가 불안하다면 활용하기 좋은 도구입니다. 이미지 변형을 하기 위해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걸로 편집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은근 손이 많이 가죠. 그런데 샷츠는 사진을 올려놓기만 하면 한 방에 세련되게 편집할 수 있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더라고요. 배경 설정도 대부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형태와 색상까지 모두 설정이 가능하며 제가 좀 놀란 디테일이 목업 기능인데요. 목업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진 프레임 배경을 웹브라우저부터 모니터, 태블릿, 핸드폰, 애플워치까지 모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기종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브라우저는 사파리인지 크롬인지,
라이트 모드인지 다크 모드인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이라면 기종부터 색상까지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종 결과물은 해상도 크기별로 PNG나 JPG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요즘 사용 중인 이미지 생성 AI 3종 세트입니다. 계속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서 언제 또 갈아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꽤나 만족스럽게 사용 중인 플랫폼들입니다. 이미지 FX는 실사 형태의 사람이 등장하는 이미지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 다른 AI들에 비해 결과물로 나온 사람의 모습이 인조기관 같지 않고 진짜 사람 형태라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리크래프트는 주로 교육용 교재를 만들 때 사파 형태의 이미지 생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픽사베이나 언플래시 같은 스톡 사이트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찾는 대신에 원하는 프롬프트로 이미지들을 뚝딱 만들어 사용하면 되니 시간을 아껴주더라고요. 구글 위스크는 스타일, 장면, 피사체 세 가지 정보를 사용자가 미리 제공해주면 원하는 이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 발생된 상황 같은 것들을 주인공 사진과 해당 장소 사진을 제공해주면 좀 더 상황에 맞는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동영상 제작 AI입니다. 대부분의 쓸만한 동영상 플랫폼들은 모두 비용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폴로 AI는 워터마크 조건이긴 하지만 정교한 영상 퀄리티로 제한된 물량 한도 내에서는 무료 사용이 가능해서 필요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능보다 가장 큰 장점은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사물 이미지를 넣어주고 프롬프트로 명령을 실행하면 사진 속의 인물이나 사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장면을 만들어줘서 간단한 광고 영상 정도는 아주 쉽게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세련된 로고를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로고 제작 플랫폼입니다. 블로그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들었다면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파비콘이나 브랜딩 로고가 필요한데요. 물론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도 로고 제작 템플릿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그럴듯하고 세련된 로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용하기 딱 좋은 플랫폼입니다. 하나는 더 메이슬 로고 메이커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원하는 브랜드명과 슬로건을 해당 필드에 입력하면 세련된 로고 템플릿들이 우르르 나오고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다음 화면에서 심볼, 폰트, 컬러와 레이아웃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쇼피파이라는 사이트고요. 처음 화면에서 브랜드명을 입력하면 다음 화면에서 브랜드 채널에 맞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제에 맞는 로고 템플릿들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계에서 폰트, 컬러, 심볼,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최종 버전을 완성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는 고인물들만 안다는 이미지 압축 프로그램 포토웍스입니다. 포토웍스는 AI는 아니고요. 오래된 프로그램이라 넣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넣었는데요. 사실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사진의 용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워드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비용을 내고 서버를 운영해야 하고 또한 이미지 용량이 사이트의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진은 항상 용량과의 싸움이 돼버립니다. 저도 한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워드프레스를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것저것 사용해봤는데 결국은 이것만한 게 없어서 다시 꺼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또는 다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도 용량을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 리사이징 용도로만 구동하기엔 프로그램들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다른 가벼운 프로그램들은 사용해보니 이미지는 왕창 줄여주지만 육안상으로 사진의 품질에 손상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사용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토웍스는 가벼워서 빠르게 구동할 수 있으면서도 무엇보다 이미지의 퀄리티와 용량을 한 방에 획기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이버에서 프로그램을 검색해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원하는 사진들은 수십 장, 수백 장의 사진도 폴더를 통째로 한 방에 리사이징이 가능합니다. 원본, 포토스케이프, 포토웍스로 리사이징한 사진들의 용량을 비교해봤는데 엄청 격차가 크죠. 그리고 이미지 결과물도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압축되었지만 육안상으로 보는 이미지 퀄리티는 아주 양호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윈도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 11가지 똑똑한 디지털 도구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영상에 나온 플랫폼들은 모두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